여보세요? 나 지금 배 아파서 순천향대학교 병원 응급실 와 있어. 뭐? 엠폭 소확진 받았다고? 알겠어. 나도 병원에 얘기해 볼게.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엠팍스 확진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아서 아, 네. 저도 곧 보건소에서 연락 올 거라고 하는데. 아, 혹시 확진 받으셨다는 분 성함이랑 생년월일 좀 알려주시고 혹시 같이 사시나요? 네, 같이 사는데 이름은 이관리이고 98년 4월 12일생입니다. 선생님, 지금 복통으로 관찰구에 계신 미감염 환자분 엠폭스 접촉자로 전화 받았다고 하십니다. 감염관리팀에 확인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환자는 음악 교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인응급센터에 엠폭스 확진자 접촉자라는 분 있습니다. 확진자는 이관리 980421입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확진자 접촉자로 보고받은 환자는 음압격리실로 전실 예정입니다. 네, 보건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 보호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염관리팀입니다. 지금 응급의료센터 관찰구역에 재시 중인 이감염 등록번호는 1234568번님 엠폭스 확진자 접촉했다고 확인된 환자분 발생하였습니다. 의심 환자는 성인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실로 전실 후에 진료할 계획입니다. 감염재난 신속대응팀 소집되어 대응 중입니다. 아, 네. 의심 환자는 신속하게 격리해주시고 접촉자 파악해주세요. 보건 당국에도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환자가 응급실에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까 코드그린 방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 확진자가 관찰구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내 지침에 따라 사정보호구 착용 후 음압격리실로 이송 부탁드립니다.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로 인한 이동 통제 있겠습니다. 환자분들 배대에서 나오지 말아주시고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음압격리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입니다. 응급실에 엠폭스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이 계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입니다. 네. 혹시 피부에 피부 발진이나 수포, 농포 같은 형태의 피부 병변이 확인된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딱히 없었어요. 아, 그럼 혹시 제가 확인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게 피부 수포 같은 게 확인되었어요.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수포가 있네요. 수포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할 거고, 네. 엠폭스 관련해서 검체 채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검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의심 환자 역학적 연관성과 피부질환 확인되어서 법정 감염병 신고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엠폭스 검체 채취 진행하는지 확인 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이감염님, 가족분은 엠폭스 확진자로 확인되셨고 이감염님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셨다고 합니다. 환자분 전화 통화 가능하다면 역학조사 진행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번호 알 수 있을까요? 020-1234-5678입니다. 환자분에게는 상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감염님 등 부위에 수포가 확인되어 법정 감염병 신고 진행했습니다. 엠폭스 검체 채취 여부 확인 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분류 후 검체 채취 여부가 결정되니 역학조사 시행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압격리실에 엠폭스 의심 환자 있는데 포터블 엑스레이 처방이 있어서 촬영 부탁드립니다.
번 몇 개세요? 비감염입니다. 엑스레이서만 있으셔서 엑스레이서만 찍을 거예요. 감염관리팀입니다. 이감염님 엠폭스 밀접 접촉자 맞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곧 역학조사 후 엠폭스 검체 채취 여부 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미리 접촉자 조사 시행 예정이니 그룹웨어 메일로 보내드린 접촉자 조사 양식 작성 부탁드리며 관찰구역에서 이감염님과 접촉한 환자 및 보호자 명단 확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촉자 조사 양식 작성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네, 응급의학과 박보검입니다. 환자분 복통으로 와서 검사 먼저 시행했는데 혹시 입원 필요하면 본원에 입원 가능할까요? 네, 입원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원 1인 음악격리실 또는 화장실이 있는 1인실로 격리 입원 가능합니다. 격리병실 여부는 원무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감염 환자분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원내 1인 음압격리병실이나 1인 격리병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현재 1인 음압격리실과 1인 격리실 모두 격리환자 재실 중이라 전실 어렵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시 감염병 대응센터 이유리 주무관입니다. 엠폭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응급실에 계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저희가 환자분과 구두로 몇 가지 확인 후 역학조사관에게 관련 정보를 보고 드리면 환자분께서 격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함과 생년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이감염이고 001218입니다. 천안시 감염병 대응센터 이유리 주무관입니다. 이감염님 관련하여 검체 채취 시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검체 채취 시행해 주시고 병원 직원 및 환자, 보호자, 접촉자 조사 시행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 역학조사 결과 검체 채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체 의뢰서 작성해 주시고 엠폭스 검체 채취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환자분 충수염 가능성이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원내 격리병실이 없다고 합니다. 타병원으로 전원 가야 할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건당국과 확인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관리팀입니다. 엠폭스 의심 환자 이감염님, 충수염 의심으로 입원 치료 필요하나 현재 원내 격리병실이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 격리 입원 치료 병상 확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폭스 의심 환자 발생하여 검체 채취 시행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3종 포장 용기에 검체 포장 부탁드립니다. 검체 채취하도록 할게요.
엠폭스 의심 환자분 법정암병 신고 진행되어 있습니다. 검사 의뢰 부탁드립니다. 네, 검사 의뢰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감염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격리병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현재 본원에서는 격리병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금만 더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감염님, 아산충무병원 격리병상으로 전원 가능하여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구급차로 이송 필요하신지와 이송 필요하다면 동승 의료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준비물품은 모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구급차가 없어서 이송 부탁드리며 주치의 확인 결과 의료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내로 방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엠폭스 의심 환자분 아산충무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한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감염관리팀입니다. 이감염님, 엠폭스 의심 환자 전원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보건소 통해서 연락받았습니다. 환자분 아산충무병원으로 입원 치료 예정입니다. 1시간 내로 구급차 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퇴원 준비해 주시고 수납은 개별로 문자 갈 예정이니까 문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남구 보건소 직원 이유리입니다. 엠폭스 의심 환자 이송에 도착해 있습니다. 성인응급의료센터 내 음악격리실에 엠폭스 의심 환자가 있습니다. 구급차 타고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으로 전원 예정으로 이송 부탁드립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환자분 성함이랑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름은 이감염이고 001218입니다. 네, 엠뷸런스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리입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안전하게 이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감염님은 아산충무병원 격리병실에서 격리치료 예정입니다. 성인응급의료센터입니다. 지금 음압격리실에 엠폭스 의심 환자가 퇴실하였으니 환경소독 부탁드립니다.